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것을 말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6장 이제 말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절은 끝인사고 바로 요 바로 다음 이제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전신갑주 얘기 전에 지금 종과 상전 얘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이 종과 상전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 상전이라는 개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과 상전이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종이 무엇인지 상전이 무엇인지 사장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래서 다 내가 왕이 되고자 이렇게 달려갑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인간의 어떤 죗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이 무엇이 되었냐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게 그의 자랑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사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종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다. 이 두 가지 종의 형태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근정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가슴속에 더 뿌리받고 더 가슴속에서 그것이 체결되어지고 담아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을 조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는 신 안에서 참 하나님을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신됨을 공고히 하는데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고 이용하려 들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결국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의 주체가 다 인간들인 거예요. 인간의 위로, 격려, 칭찬, 인간이 찬양을 받는 것,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교회의 가치, 예수의 가치가 아니고 교회의 가치가 어떤 단체의 가치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의 종로를 타는 죄의 종이라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겉 형태는 그리스도의 종같이 보이지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죄종으로 사는, 그러나 자신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다 지킨다고, 그러므로 인해 스스로는 참 거룩해졌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었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지막 살핀 모습을 조금 더 복습하면 그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부터 36절까지 나온다고 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살피면서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관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죠?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그 진리만 너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여기서 진리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진리는 이게 실체예요. 실체 알레테아라는 이 헬라어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어의 true가 아니라 그랬어요. true thing, 실체, 그죠? 본체,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를 갖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예수만 너희를 죄의 종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다. 그죠? 그런데 너희는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모르니까 다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종, 여기서 남의 종? 죄의 종이겠죠? 마귀의 종이겠죠?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 우리는 자유해 이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는 자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다 마귀의 종된 자들이다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 그래? 네가 죄가 뭔지나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인데 그 죄가 뭔지나 알아?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인데도 죄라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 임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덕 윤리적인 어떤 행함 여기서 오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의 그냥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암으로,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암이 있으면 암이 다 퍼져서 그냥 다 암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하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어디 가망성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상태의 죄된 모습들. 네, 바로 죄로 죽은 흙과 같은 그런 없음인 우리가 된 거죠. 없음인 자들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런 없음인 우리가 말씀을 지켜, 마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산자로 착각하는 거죠. 난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자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말씀 지켜서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자야 라고 여기는 그 의 자체가 죄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행위로 그 의의를 싸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그 무화과나무 잎새의 그 가림,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들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흉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흉내내니 이게 반역죄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게 반역죄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능지 처참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지가 다 절단나야 되는 거죠. 그 사지가 사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절단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능지 처참마다 마땅한 자들인데 사실 그런 자리로 누워 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런 신의 자리에서 끌고 내려와져서 예수께 끌려가게 되는 자들이 돼야 그 자들이 바로 자유케 된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까지도 내 통제 아래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는 그런 내가 그런 신이 된 내가 끌고 끌어져 내려와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없음, 예수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없음인 그런 존재라는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온전히 끌려가게 되는 은혜가 자유이고 그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그들을 더 나아가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아비가 마귀야 그랬네요. 아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진짜 거룩해 보이도록 정말로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도록 하고 말씀을 정말로 목숨 걸고 나를 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마귀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정의사회 구현,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도록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의라는 것, 인간의 어떤 의라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정한 어떤 일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똘똘 뭉쳐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항해서 당시 5천명, 6천명 되는 바리새인들이 한번 부정한 일을 하면 그 거의 몇천명이 목숨을 버리면서 반항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정말 훌륭한 자들 맞아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마귀야?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선포죠. 그들의 어떤 생각 안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그들을 주님은 마귀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눈에 누가 마귀일까요? 예?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한테 마귀라고 한 예수가 마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로 나오죠. 41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버지시거든요.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어야 맞잖아.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 죄의 종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1절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눈이 멀어서 자신의 실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지는 거죠. 42절에 그런 그들의 말에 예수께서 정말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으면 당연히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런 하나님인 나를 사랑했어야 했는데 왜 구원은 나 아니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알게 될 테고 그래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대적하고 있잖아요. 감사와 찬송은커녕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뭔 말이야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마귀야.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야. 당시 거룩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들, 도덕윤리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했던 그들, 누가 봐도 의인의 행위들을 내놓고 있었던 그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마귀였던 거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과 내 가치를 챙기는 자들은 다 마귀다. 이것들을 아셔야 돼요.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나라는 마귀로부터 빼내짐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나라는 그런 마귀에서 끄집어내려 하시며 우리 인생이 내 가치를 쌓기 위해 내가 주인 되기 위한 그 내 소원, 내 욕망, 내 야망의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내가 원하는 그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임이 처절하게 인식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그만큼의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거, 이건 얼마나 처참한 고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나라는 마귀 안에서 탈출시키시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광야라는 교회로 부르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본체,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종, 즉 애굽 세상, 그죠? 그런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의 대변환의 역사를 설명해 가시며 그러므로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밖에는 답이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셨다가 종살이를 시키시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그 바로 밑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다는 것은 마귀의 종. 마귀의 종으로 그들이 살다가, 그죠? 바로 이 세상으로 넘겨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빼내신단 말이죠. 광야, 교회로. 무엇을 통해 빼내시는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 문설주와 문방의 바른 그 보혈을 통해서 빼내신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도 아닌 보혈로만 빼내신다. 보혈로만 우리는 나라는 마귀 가운데서 구출당할 수 있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에서 세상 주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탈출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주의 종에서 탈출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광야, 즉 교회로 불러내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이게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도구들이죠. 그 기둥이라는 것. 그들을 인도한 그 기둥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곧 누구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생명의 떡 대신 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역할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 육을 죽이시고 진짜 산 영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에 입성케 되는 게 1세대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고 2세대, 그 2세대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리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설명해 주시죠. 그런 구원의 내용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 이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진 규례, 법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법규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오. 그래서 종이 나오죠.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두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관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서 종이 나오고 상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또 에베소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보면 지금 법규라고 되어 있는 이 법규가 히브리어로 미시마트라고 하는데 이 미시마트라는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는 단어 샤바트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미시마트 법규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단어를 법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규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법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그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 좀 더 상세히 설명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똑같은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고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오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야 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일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2절 14절 말씀이 뭐냐면 7년째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이 7년이라는 7이라는 숫자 여러분 우리가 더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죠? 온전하게 되는 역사,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단어가 7이죠. 그것이 그런데 진정 복이라고 14절에서 설명하죠. 그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15절에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어떡하래요? 기억하래요. 기억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가 너희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끌어내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결국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이 법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위에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이 법규의 그림이 사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종이 되는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종이 되냐 하면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빚을 지게 돼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팔리게 합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종된 우리의 모습임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죄로 빚진 자들이 되어 죄의 종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빗대어 의미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7년째는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놓아질 거다. 이 7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유의 숫자고 안식의 숫자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것이 일곱 번 반복되면 희년. 그죠? 그 희년이 상징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7년째는 자유롭게 놓아주게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복을 주어서 후하게 주어 자유케 한대요. 그냥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후한 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하지 않죠? 어떻게 출애굽해요? 금, 은 등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마귀의 종, 죄의 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될 때, 출애굽 당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혜의 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끌어낸 다음에 계속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역사에 가셔서 가나안까지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광야로 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약 나오게 하지 않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나오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죄된 인간의 목적이 사실 많은 종을 거느리는 거잖아요.
신이 된 인간들은 내 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원해요. 다 내가 사장 되고 싶고, 회장 되고 싶고, 이제 왕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종들을 7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 자체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많은 종을 거느리는 상전의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뭘 해도 없음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임을 깨닫게 되는, 그 7년 때 다 놔줘야 되는, 아, 나는 없음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나는 없음이네요. 난 이렇게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그 7이라는 그 안식의 숫자 안에서 나는 없음이네요의 그 자리로 가게 하시겠다. 사실 그런 종들을 많게 해가고 자신의 가치와 힘을 쌓는 것 자체가 마귀의 종임을 또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7년째 다 풀어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켜요. 인간들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됩니까? 인간들이? 다 풀어주라고 풀어줄까요? 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다 종살이하고 포로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34장 13절 14절에 나오죠.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34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이르기를 내중에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히 나오죠. 인간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인간의 불가능함을 이게 설명해 주셔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가 종들을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존재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인간들은 달라요, 여러분. 갑의 자리에 있을 때와, 그죠? 의뢰 자리에 있을 때,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리가 그 사람에 맞는다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는 거죠.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놓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높은 데로 가시면 가실수록 여러분은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실 거예요. 고립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더 고립되어지고 더 지옥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다 끊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유명한 자, 높은 자, 권력 있는 자 사람들 아무도 마음대로 못 만나요. 식당도 잘 못 가요. 여러분 가면 난리 나니까. 저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저 비싼 데는 여러분 들어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함부로 안 돼요.
몇 번이나 신분증 주면서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예? 네?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저 성 같은데 감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장 성 꼭대기에 조그만 데 철창으로 되어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땅에 갇힌 자.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아요. 다 나라는 유익을 위해 그때그때 카멜레온 같이 변하는 자들이 인간들임을 아세요?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래서 또 종들을 잡아들이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위험케 되니까 또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이 반복이에요, 계속.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졌다, 땅에 떨어졌다, 교만해졌다, 땅에 떨어졌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항상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후회하죠? 아, 좀 겸손하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상황에 집어넣으셔서 낮추시지 않으면 인간들은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겸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끌어 앉히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번 그때그때마다 나라는 신의 도구를 갖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러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육을 끝장내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22절 보면 너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의 죽음 그 육을 끝장내시는 건 육의 죽음 그 사망이라는 것이 곧 뭐다? 사실은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밖에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니했대잖아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17절 같은데 보면은 이 17절을 제가 여러분 현대인의 어떤 직역 같은 이 쉬운 성경, 이 쉬운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명령, 법규를 다 어겼어요. 와,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대요. 이 자유는 뭐래요? 자유를 갖다 주겠는데 이 자유가 뭐래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자유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라는 신, 그 육이라는 것을 끝장내시는 무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자유라는 것은요. 이 나라는 신의 그 육대 육, 내가 원하는 거 왕의 자리로 올라가기
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그 욕망, 그 야망의 그 육이 죽어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유의 선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므로 결국 그들의 언약 지킴 또는 못 지킴, 언약 지키든 못 지키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게 되는데 그 자유가 뭐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뭐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을 주겠다. 자유를 주는데 죽음을 주겠다는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구약에서 끝나면 여러분 이건 멸망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이 누구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으로 끝나면 우린 멸망입니다. 구약은 반드시 신약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예요, 결국.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죽음이 누구 안에서 죽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 당하게 되는 그 죽음과 쪼개짐을 사실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쪼개지시고 죽으셔서 이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은혜가 바로 아까 살핀 출애굽기 신명기에 종의 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 법이 계속되는 내용을 살피면은 종이 6년간 종살이고 7년째 자유케 되는데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저는 종으로 살래요. 저 안 갑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둥으로 끌려가서 귀가 뚫히게 되고 영원한 종으로 살게 돼요. 그죠? 아까 그 내용이. 그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그 종의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끌린다는 것은 그 육을 갖다 죽이는 어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다가. 그 기둥이 뭐예요? 스타로스. 바로 십자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십자가라는 기둥에서 그 종이 육의 삭제, 뚫림을 당할 때 그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상속받냐면 그 상속권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요. 이제 종이 아닌 아들의 상속권을 물려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굴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거죠. 신이 된 인간, 이 주인의 자리, 상전의 자리에 앉은 인간들은요, 절대로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살기 위해 귀를 뚫는 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종을 자신의 어떤 의의와 가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데도 진정한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갖다 삼는다든가, 그죠? 불쌍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했을 때 난 이런 나의 그런 어떤 나의 마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같은 그런 절대적 사랑으로 어떤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우리 엄마들도 보시면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나도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하면 섭섭한 게 우리의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삼아요? 종을? 상속권을 줘요? 이런 인간은 없어요. 이 어르신이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그러기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기둥으로 끌려가셔서 귀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 옆구리가 뚫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셔서 그 은혜로 인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룬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가족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전체가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종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과 상전 얘기를 통해서 종의 의미와 상전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예수 보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로 넘겨져 종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종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 은혜의 종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집 떠나봐야 집에 그 놀라운 아빠 엄마 밑에 있을 때 은혜를 알게 되는 나 그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 아빠 밑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게 어리죠? 물론 그 엄마 아빠가 나 학대하고 그런 엄마 아빠도 아니고 형 진짜 나를 사랑했던 그 엄마 아빠 밑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6년이라는 이 인생 아까 구약에서 우리가 살핀 그 6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이 죄에 종살이하는 가운 이 기간인데 그게 우리 인생이죠. 6년이라는 인생이 지긋지긋한 죄의 종살이를 겪어가면서 이 육의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찬송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로 귀결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가 그의 모든 자랑 중에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 광야로 부르셔서 그런 고백으로 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됨을 삭제시켜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 과정이고 우리 역사이고 여정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없음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정 자유이고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신앙 여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죄종으로 살면서 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내놓는 그런 죄의 본질이 그럼 무엇일까? 이게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양이죠. 쉬운 말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뭘로 판단한다?
외모라. 여기서 외모라는 것. 성경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외모는 사람의 생김새 같은 그런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성숙도나 변화의 양상, 됨됨의 형태 등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는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등으로 평가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모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의인이라 그러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창녀나 세리를 우리는 악인, 죄인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하죠. 이렇게 우리 보기에 야, 이 바리새인들은 의인 같고, 우리 보기에 세리나 창녀는 죄인 같고 악인 같아 보이는 이 판단, 이것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죄의 종으로 하는 자들이 내놓는 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사람을 외모로 더 이상 판단치 않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의 역사임을 아셔야 돼요. 악인과 선인, 즉 의인과 죄인은 여러분 그들의 행위를 통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갈라지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죠? 바로 예수를 통해 갈라지게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가 의인이고 그 은혜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대로 카타 알레세이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인가요? 그게? 로마서 2장 아마 초반 1절 아니면 2절일 텐데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대로 심판받겠다. 카타 알레세이아. 여기서 진리는 실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예요. 이 카타라는 헬라어는 모모에 의하여, 모모를 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종이 된 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세운 판단 기준, 죄종이 된 자들은 그들이 세운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지킴, 율법 지킴, 행위, 도덕, 윤리, 그런 인간들이 세우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단 말이죠. 이 기준점들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의 의인됨과 죄인됨을 가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죄의 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사실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천국 백성 같아,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야, 저 사람은 날라리신 자, 저는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지옥 같아, 백성 같아,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말씀 살폈지만 그런 자들을 죄의 종이라 한 거예요. 마귀의 너의 아비가 마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인됨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카타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내 얘기로 나 스스로 그것을 의인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를 의인되게 할 수 있다 여기게 되는 신이 된 모습이에요. 아, 내가 말씀 지키고 있어 나는. 야, 난 요즘 말씀 지켜서 굉장히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것 같아. 요즘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쓸 것 같아, 잘. 이 자체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떳떳하고 당당한 자로 여기게끔 내 행위를 통해서 신의 자리에 나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같이 못한 행위를 내놓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게 바로 죄의 종이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신이 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악 판단의 주체가,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너,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너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종으로 심판 아래 있는 그 증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이것도 야고보서도 이게 비슷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무슨 행함 뭐 이런 뭐 누군 또 지푸라기 모금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쫙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과 가지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함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더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욕하는 바가 아름다운 이름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라 네모같이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야.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중요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에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온 율법을 다 여러분이 99% 지켜고 0.1% 어기면 빵이에요, 빵.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하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빵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몇 가지 지키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블랙 코미디인 겁니다. 이미 다 어긴 자들이고 이미 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불가능한 없음인 자들. 그런데 누가 누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다 어긴 인간들은 오직 예수만이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능성과 그 가능성의 근본 신뢰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되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된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질 가운데서 죄의 증상들이 계속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오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가망 없는 그 죄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근본된 그 죄가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가망 없는 죄로 죽어있는 시체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돌이킴받게 되는 회개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이미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있다 없다? 할례, 무할례는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할례 안 받는 거 다 뭐예요? 할례가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 지키는 거, 율법 지키지 않는 거. 이게 할례나 무할례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든 이거 아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죠, 여러분? 순종하면 꼭 천국 갈 것 같이? 이게 뻥이죠. 분명 성경은 효력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 효력이 있는 게 단 하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인간의 행위는 효력이 없는데 참된 효력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파스티, 아니, 피스티스디 아가페스 에레누구메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디 아가페스 에레누구메네 이게 뭐냐면 사랑에 의해 믿음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만을 소망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것을 갖다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동양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의인, 생명이 있는 그런 죄의 종에서 빠져가야 나오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이 세상 죄의 종의 대표로 나오는 자가 있는데 창세기 같은 경우 누구죠?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에요. 죄의 종을 상징하고 있죠. 세상에서 나라는 신을 우뚝 세우려 하는 자들의 대표가 가인이죠. 그 가인이 나중에 이제 거인들이고 영웅되려는 자, 유명한 자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유명케 되려는 자들이 다 가인들이에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름도 영웅으로 짓잖아요. 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웅 영웅이라는 이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가수가 또 나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보겠다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웅 되려는 거,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세상을 구하겠다. 그렇게 스스로의 신됨을 챙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의 눈을 여셔서 그런 이 세상이 멸망당할 무덤, 지옥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종됨에서 구축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죄의 종이 되어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이 세상의 가인들은 바벨이라는 것을 계속 쌓죠. 그렇게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결국 멸망임을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스스로가. 소통과 관계 단절 속에서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들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멸망으로 계속 남들을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에 칼을 꽂아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종 남만 살아남으려 하는 그 세상, 그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인간들. 구원은 그렇게 이런 가인들의 영역, 가인들의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저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영광을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챙기고 싶어 하는 그 영역에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면 죽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찬송케 되는 그런 영역, 은혜의 영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지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일이 뭐죠? 성악과를 먹고 한 일이 뭐죠, 여러분? 뭐 하고 나온 거 입어요?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가리려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그들이 만든 그 치마를 찢으시고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내쫓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이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이 가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무화과나무 잎새로 가려도 되잖아요. 동물 가죽으로 꼭 가려주셔야 돼요? 그 가림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든지 가림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화과나무 잎새가 의미하는 것과 동물의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죠. 무화과나무 잎새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거벗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그것이 수치인가요? 부끄러움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수치스럽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 있는 복이었어요. 벌거벗고 있는데도 수치롭지가 않고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 눈이 떠지자 부끄럽고 수치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것이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이것이 부끄럽고 수치롭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린 것입니다. 이 자체가 죄예요. 왜냐?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다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부끄럽다 판단합니다. 판단의 주체자가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괜찮다는데 인간들은 인간들의 행위, 도덕, 윤리 등을 통해서 정죄하고 서로 자책하고 서로 죄책감을 갖고 서로를 갖다가 물어뜯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 괜찮아 하시는데도 우린 괜찮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가리려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찢어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리고 더
엎으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은 가리고 덮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가리는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만들려 하는 것,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행위로 존재하는 자임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영광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 아니라고 해도 신이 된 인간은 수치라고 여기고 판단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자야.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하나님은 결코 그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은 쟤 괜찮아, 쟤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덮고 있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의 행위를 보고 그를 갖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갖다 데리고 가서 돌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 다 똑같은데? 나는 얘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얘를 갖다 돌로 치래? 다 떠나는 거죠. 그들이 마귀였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지고 옷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덧입어야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희생 아닙니까? 동물의 죽음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냥 덮고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가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 은혜 알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옷이 입혀져야만 인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되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막고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여러분의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것이 광야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에요.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셔서 선악 판단의 주체의 자리에 나를 끌어안치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되심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우리 형제자매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나 나나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을 끌고 가셔서 진정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하게 돼. 그러므로 친정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죄의 종이 뭔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 그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상전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 그럼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함으로 성경 전체를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